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사 범죄를 추적해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를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됐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자 이야기 중에 볼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입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탁월한 수사 지휘 능력으로 앞길이 탄탄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또 한 친구는 스폰서 김 씨.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2011년 해외 파견에서 돌아온 김형준 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이 됐습니다. 김형준은 범죄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친구 김 씨를 9차례 검사실로 불러 전화와 인터넷 등 편의를 제공하고 밥을 사줬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검사의 힘을 실감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아, 검사가 엄청나게 끝발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검사를 평소에 잘 좀 알아놔야 되겠다. 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에게 교도소에서 사귄 수형자 오모 씨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준 검사는 8년형을 선고받은 오모 씨를 두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가석방 받는 법을 알려주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일반 수형자들은 제공받기 힘든 특혜였습니다. 2012년 5월 스폰서 김 씨가 출소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형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김형준 검사와 스폰서 김 씨가 나눈 메시지입니다. 에이스 좀 미리 챙겨주라. 어서 와라. 네 파트너 에이스가 기다리고 있다. 술을 마신 곳은 대부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 검사는 2012년에만 15차례 87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술값 가운데엔 교도소 수용자 오모 씨의 돈도 있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오모 씨의 비서가 전달해준 500만 원을 포함해 김형준 검사를 접대했습니다. 2012년 인천지검 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형준 검사는 후배 검사를 시켜 오모 씨를 불러 차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서 이러저런 상담을 해줬다는 걸 보면 좀 편의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스폰서 김 씨는 그 뒤로도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주 가던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화려한 장식에 넓은 룸을 여러 개 갖춘 유흥주점입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티에넬이라고 그러죠? 티에넬. 아, 티에넬 기억은 하세요? 하죠. 아, 맨날 하는데. 아. 한국은 저기 아니 검사 아닌가 제네스터로. 네. 2015년 초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 술집에서 만난 접대 여성 K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영준 검사의 대위원요 K씨의 진술입니다. 당시 제가 8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김영준이 손님으로 자주 왔고 그러다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 사이에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김영준과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김영준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가요? 네,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는가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2015년, 내연녀 K씨가 술집 일을 그만둔 후 체결한 오피스텔 계약서입니다. 김영준 부장검사는 내연녀 K씨의 월세를 언급하며 스폰서 김씨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전처의 계좌에서 2015년 11월 25일에서 26일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후 강남 인근 카페에서 김영준에게 내연녀 K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8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김영준에게 2015년 12월 30일 피트인에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김영준이 피트인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간 사이 김영준이 벗어놓은 양복 안주머니에 200만 원이 든 은행용 봉투를 넣어두었고 네, 맞습니다. 2016년, 내연녀 K씨가 다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원이라는 데가 혹시 뭐 하던 데인가요? 예전에 계속 문 닫아서 빠였어요. 빠요? 아, 뭐? 제가 보기엔 뭐 요정 같아 보이던데? 아, 일단 빠였는데 지금 영어가 안 나오니까. 또 혹시 막 여자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요즘 여자 직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 김형준 부장검사와 내연녀 K씨는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여자 문제로 저랑 싸우고 나서 꼭 선물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좋거나 하지 않았어요. 2016년 2월, 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김 검사의 내연녀 K씨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16년 3월, 김영준 부장검사는 내연녀 K씨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겠다며 스폰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요청했고 김 씨는 김영준 검사 지인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총 3,400만 원의 돈과 7,4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